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몬 경기 노아 김 김노아 법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날씨는 맑았었는데 지금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음력으로 경술, 신축년 경술 7월 23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V대는 16년 25일 남았습니다. 2037년 9월 20 4일, 목요일, 휴거날, 추석날입니다. 8월 15일.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부터요. 네, 잠언 8장 22절부터 네, 31절까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8장 잠언.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네. 잠언 8장 22절로 31절 말씀은 성령님, 주 성령 하나님. 네, 주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나으신 분이에요. 네, 스가랴 4장 6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 주 성령 하나님.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계 전파되 그자 끝이라. 그 말씀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주 성령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그 다음에 시편 143편 10절 볼까요? 시편 143편 10절. 시편 143편 10절 보면요. 다윗이십니다. 다윗이신데요.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신, 네, 성령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의 신이 나를 길을 가르쳐 주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 주 예, 하나님의 신, 주 여호와의 신,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일체입니다. 트리니티. 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사야 32장 볼까요? 이사야 32장 15절로 17절. 이사야 32장 15절로 17절 보면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하나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17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 이사야 선지자가 32장 15절로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신, 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23절 볼까요?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에서는 솔로몬왕이 기록한 거죠.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 오셔서 죄사함을 알게 해요. 영원한 속죄함을 믿게 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 받는 걸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 성령님이. 기적이죠. 우리 같은 이런 천한 인생에게 성령님이 오시다니.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 사랑의 영, 화평의 영, 평강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요한복음 7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 성령의 생수의 강. 주 성령.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 세상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예, 맛을 보면 아이스크림 한개 먹고, 두개 먹고, 10개 먹고, 그러면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맛이 없어지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또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는 있는 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날씨는 예, 맑았다가 좀 빗방울 내리고요. 음력으로 신축년 경술 7월 23일입니다. V대는 16년 25일 남았습니다. 오늘로 2037년 9월 24일 목요일 추석날 휴거날입니다. 8월 15일 음력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